모두 싸이의 신곡 뮤직비디오 다 보셨나요? 벌써 조회수도 엄청나고 저도 그 조회수에 동참을 한 게 수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지의 메이크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엄청 그 갸름한 얼굴을 먼저 표현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 둥그런 얼굴로는 도저히 화장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쉐딩을 먼저 낭낭하게 넣어줄게요. 많이 많이 깎아주겠습니다. 수지 씨는 눈썹 앞머리가 좀 청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 눈썹을 좀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눈썹 위로 올려주고 손으로 이렇게 찝어주면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사용하면 흰색이 묻어나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수지 눈썹은요, 끝에는 아치형이고 앞에는 일자인 게 특징이에요. 자연스럽게. 눈썹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사용해가지고 눈썹 털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이 큰 브러쉬로 이거 이 진저 색깔이거든요. 이 진저색을 이용해서 넓게 펴발라주시면 돼요. 수지 씨는 강아지상 눈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를 좀 많이 그리고 오늘은 이 위에는 그냥 음영만 주는 형태로 갈게요. 1단계 음영을 넣고 이제 2단계에서는 이 브러쉬로 똑같은 색으로 한 번 더 음영을 넣을게요.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언더도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는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줄게요. 이 아이라이너 펜슬을 이용해서 점막은 꼼꼼하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얇게 그려줄게요. 이제 눈꼬리를 빼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강아지상 눈매처럼 밑으로 빼줄게요. 원래 점막에 그렸던 아이라이너랑 지금 눈꼬리랑 연결을 해줄게요. 진한 색깔 갈색을 눈 아이라이너를 연결해줘서 풀어줄게요. 아이라이너 위에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 색깔을 사용해가지고 눈 밑에다가 음영을 줄게요. 삼각존을 채울 때 이렇게 눈동자까지만 길게 뻗어주세요.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언더를 더 칠해줄 건데 이제 애교살 그림자를 먼저 그릴게요. 눈 앞머리에 애교살이 많은 편이에요. 뒤로 가면서 애교살이 퍼지더라고요. 또 글리터 섀도우로 눈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속눈썹을 만들어줄게요. 수지 씨는 코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두 색깔 이용해가지고 믹스해서 해볼게요. 코를 잘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좀 동그랗게. 그리고 워낙 코가 높기 때문에 이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또 콧대를 살려줄게요. 한 김에 눈밑도 살짝 살려줄게요. 턱도 살려줍니다. 다음에는 이 살구빛이 약간 도는 이 치크로 웃을 때 올라오는 광대에 살살살살 해줄게요. 수지 씨의 입술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핑크색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지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강아지 눈매가 된 것 같나요? 여러분들도 싸이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수지 씨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